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페북에 쓴 글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쓴 글이 자기의 이게 날카로움이라는 겁니다. 날카로움을 꺾는다. 응? 꺾을 자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날카로움을 꺾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시비 분별하는 경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시 누가 뭐를 봐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철해지고 냉정해지고 항시 세상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사건을 봐도 그 이면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항시 시비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날카로움, 예리함이 그 항시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시비 분별이라는 거는 이 시비 분별이라는 거는 시비 계속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분별하다가 이 분별하다가 한 세상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경계에서 벗어나라. 이 시비를 네가 왜 이거를 자꾸 너 말이 옳냐 내 말이 옳냐 이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빛과 소리, 막 이런 거에 이 경계에 들린다, 이거. 소리가 나쁘면 막안 좋은 소리들면 막 뭐라 하고,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그러죠. 빛은 눈이죠, 눈. 눈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귀로 듣는 거고.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할 때, 안자가 앞에 있는 것이 그 자극이 제일 많이 되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귀는 이제 정보량이 상당히 큰 데고, 그러니까 눈과 귀로 이렇게 되는 정보량이 거의 태반인데, 이거에 이제 왔다 갔다 춤추는 거죠. 좋을 때는 좋다가, 안 좋을 때는 확 떨어지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가슴에서 열나고, 그러니까 막,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시비 분별에 자꾸 있는 동안에 이 나라는 것이 자꾸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착각을 해진다. 이 나라는 거는 결국은 이 시비 분별에 시달려 있는 이런 것들이 세세생생 금생에 그냥 잠깐 내가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막이 우주를 그냥 막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팍 돌아다니다가 세세생생 돌아다가 익힌 훈습이니까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훈습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가가 돼버린 거예요, 인가가. 인가가 결국은 이제 인가법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 나는 존재할지는 몰라도 고정된 실체로서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훈습으로서 내가 하게 돼, 저절로 하게 되는 화내고 막 짜증내고 뭐 시비 분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존재할지는 몰라도 고정된 나로서 실체가 있는 나는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착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평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착각하지 말고 살려고 하는 것이 화기강이다 이거예요. 화기강. 착각하면서 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 빛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우주의 법성이라든지 막 이런 게 우주 이치가 전부 다 이렇게 빛이 안 구석구석 안 비치는 데가 없대요. 그럼 광이라는 것이 따뜻함이잖아요. 겨울에 어디 양지바른 데한 군데 막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뜻함하고 포근함이에요. 이 광이라는 거는 따뜻함하고 포근함인데 그 따뜻함, 포근함이 결국은 깨달음의 경지다 이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따뜻함하고 그 포근함을 가졌던 그거를 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깨닫는 과정에서 사람이 순수해진다 이거죠.
순수.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해지는데 이 순수해지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에리암에서 이 깨달음의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는 항시 앵무새는 안 돼요. 자기가 체험을 하는 의식의 흐름이 있다 이겁니다.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뭡니까?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빛의 그 세계로. 예? 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인식을 하는 거죠. 발견을 하고 깨닫는 거. 깨닫는 거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있는 거를 아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해져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깨달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화강동진이다 이겁니다. 화강동진 이거는 먼지가 있음으로써 빛이 있는 걸 알아요. 먼지가 없으면 빛만 이렇게 있으면 빛이 있는지 빛이 비추는지 그걸 모르죠. 그래서 화강, 빛과 먼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다 해가지고 저 세상으로 뭐 어디 산속에 숨어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든지 이 세상에 적응하며 머무를 수 있다 이겁니다. 머무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 살지 어디 산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일해 가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순수함을 잃지 않고 이 빛이 있으니까 빛을 깨달았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비 분별을 벗어나서 순수함을 가지고 내가 하는 내 맡은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아, 세상을 위해서. 따뜻함을 위해서, 포근함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다 보면은 뭐를 화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그런 도인들은 생각을 몸에다 담지를 않는데요. 담지를 않기 때문에 화나다가도 이렇게 하면 웃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시비 분별의 단계에서는 화가 나면은 이거 피를 타고 돌아다녀 버려요. 세세생 그냥 막 이게 다음 생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어떤 한 사람한테 원한이 사무치면 그게 계속 가버린다 이겁니다. 피를 타고 돌아다니고 어떤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어버리면은 그걸 가만히 안 놔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가 대세김질 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의 회장들이 그런 부분들 토사구팽시키는 그런 회장들이 꼭 그런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분 나쁜 말을 참모한테 들었는데 그 면전에서 뭐라 안 하고 소 대세김질 치면서 각 속에서 꽁하게 있다가 나중에 탁 치는 거 아닙니까? 그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비 분별의 단계에서 그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항시 힘들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도 항시 피곤하고 고민 없는 것이 없고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항시 고민이 있고 집안에 애군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또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돈이 부족하고 막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행복이 뭐냐? 그러면 내가 없는 거를 가지는 거. 그러면 도대체 하나를 가지면은 몇 개를 가져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덩어리를 돈도 가지고 있고 뭐 사랑도 가지고 있고 뭐 또 가지고 지위도 있고 막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를 찾아다니잖아. 눈에 보이는 거를 찾아다니니까 그게 다 간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이미 나는 저 세상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데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그게 행복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말은 쉬워도 어렵죠 솔직히. 솔직히 어려운데 그게 이제 자꾸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 공부해라 젊어서 자꾸 공부하고 이런 순수한 체험을 해라 이런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깨닫고 가고 수행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젊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다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뭐 어디 성인들이 다 30대 초반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순수함의 과정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데 순수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자기 흠을 전혀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비 분별만
빠져가지고 자꾸 남 분석하고 남 비난하고 남뭐 하고 하는 그것만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흠은 못 보고 남의 흠은 이런 옷에 묻은 먼지까지도 다 눈에 그냥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짜증나게 보이고 까칠하게 보이고 그게 눈에 걸리는 거예요. 가시처럼. 그렇게까지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흠은 전혀 못 보는데 남의 흠은 잘 본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꿔서 말하면은 그 정신병적인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그런 사람들 눈에는 돼지는 돼지 눈에 보이고 부처는 부처 눈에 보이니까 맨날 정신병자로 막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도처가 뭐 정신병자 같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신병자로 늙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시국에서는 그런 거를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글을 적었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